이탈리아 사람 어떤 율법주사가 예수님의 속을 떠보았습니다. 선생님,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? 율법서에 뭐라고 적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읽었습니까?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.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. 옳은 대답입니다. 그대로 실천하면 할 수 있습니다. 율법주사는 일부러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물었습니다.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?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.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지요.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. 아이고 저런, 바쁜 일이 있었나?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.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?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안호해 주었습니다. 다행이군요.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.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습니다. 아니 뭘 그렇게까지?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나요? 그야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지요. 그대도 가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.